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맞았습니다. 풀타임 2년차라고 아까 이야기를 네. 했어요. 달라진 점, 올 시즌 딱 들어왔더니 내가 처음에 1년차였을 때와 지금 조금 다른 점이 뭐 선수들이 나를 조금 더 의지한다거나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나요? 아무래도 1년 동안 이제 투수들이랑 이제 호흡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요. 투수들이 좀 더 저한테 믿음을 많이 주고 있고요. 저도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. 이제 수비 나갔을 때 이제는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좀 조급함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그게 엄청 많이 좋아진 것 골든글러브가 한 번도 없었어요. 네. 골든글러브 욕심 좀... 뭐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. 조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거든요. 왜냐면 앞에 선수들이 너무 빡세가지고요. 그냥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고요. 왜요? 왜요? 그냥 뭐 유치원 다닐 때 산타 할아버지가 뭐 하나 갖다 줬으면 하는 크리스마스 때 그런 생각일 뿐이고요. 그냥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게끔 그런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.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입니다. 저 시즌 전부터 팬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. 지금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. 계속 저희 팀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즌 끝까지 잘하고 선수들끼리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해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좋은 성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